덕분에 잘 마셨어. 안녕. 덕분에 네 계정으로 공짜로 잘 보고 있어. 어? 요즘 스마트폰을 사용하다 보면 간편 로그인을 많이 사용하게 되는데요. 아이디, 패스워드 없이 로그인이 돼서 편하기는 한데 한편으로는 저의 소중한 개인정보나 결제정보들이 위험하지 않을까 걱정이 되기도 하죠. 하지만 이런 걱정을 날려줄 해킹에 강한 갤럭시 퀀텀 시리즈가 출시됐었는데요. SK텔레콤 전용 스마트폰으로 출시됐던 이 시리즈는 강력한 보안과 가성비 뛰어난 스펙으로 스마트폰 유저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바로 그 갤럭시 퀀텀의 새 제품인 퀀텀3가 출시를 앞두고 있다는데요. 출시에 앞서서 저희가 먼저 기기를 사용해볼 수 있었어요. 과연 전작의 아성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또 보안은 얼마나 더 강화가 됐는지 저와 함께 속속들이 파헤쳐보시죠. 퀀텀 시리즈의 가장 큰 특징, 바로 강화된 보안인데요. 갤럭시 퀀텀3에는 SK텔레콤에서 개발한 QRNG 칩이 들어가 있습니다. QRNG 칩은 양자 난수 생성기로 양자 난수 기반의 암호키를 말하는데요. 양자는 영어로 퀀텀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 핸드폰의 이름이 갤럭시 퀀텀이었던 거죠. 양자는 물리량이 취할 수 있는 최소량을 의미하는데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에너지 최소량이 아니고 이런 양자를 기반으로 생성한 난수를 추출해 암호통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양자를 이용하여 생성 패턴 추적이 어려운 난수를 발생시켜 휴대폰 안에 저장되는 정보를 보호하는 건데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금융거래에 사용하는 OTP와 같이 난수를 발생시키는 칩이 스마트폰 안에 들어가 있는 거고, 이를 바탕으로 보안을 강화한 겁니다. 보안 프로그램은 로그인부터 결제, 본인 인증에 사용되고 스마트폰과 외장 메모리의 사진이나 인증서와 같은 데이터도 보호를 해줘요. 지금처럼 스마트폰으로 금융결제나 많은 정보를 이용하는 시대에 보안이 걱정인 분들이라면 퀀텀3 스마트폰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우리의 개인정보는 소중하니까요. 그리고 스마트폰 왼쪽 상단에 퀀텀 보안 중이라는 표시가 나오는데요. QRNG 칩이 탑재된 단말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인증 마크와도 같아요. 알림창을 터치하면 알림을 켜고 끌 수 있는 설정창으로 이동합니다. 예전에는 이 양자 보안이 가능한 어플리케이션이 많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퀀텀3의 경우에는 게임, SNS의 인앱 결제와 로그인 영역까지 추가로 확대되었다고 해요. 앞으로 사용처가 더 늘어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을 사게 되면 어떤 부분을 제일 먼저 보시나요? 성능? 카메라? 디스플레이? 저는 개인적으로 디자인을 가장 먼저 보게 되는데요. 그럼 퀀텀3의 디자인은 어떤지 함께 살펴보시죠. 가장 인상적인 것은 6.7인치 대화면 디스플레이인데요. 베젤이 얇아서 그런지 화면이 더 크게 보이는 것 같은데요. 디스플레이 뒤에 카메라를 보면요. 퀀텀2는 카메라가 일렬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요. 퀀텀3의 경우에는 카메라 4개가 정사각형으로 배치되어 있어요. 또 플래시만 따로 아래에 떨어져 있네요. 카메라 배치는 최근에 출시된 갤럭시 A53과도 차이가 있습니다. 카메라만 툭 튀어나와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배치가 되어서 보기에도 좋아요. 크기는 퀀텀2와 비교해서 가로와 세로 모두 미세하게 커졌는데요. 하지만 두께는 8.1mm에서 7.4mm로 조금 줄였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그립감도 생각보다 좋아요. 화면이 커서 손에 잡기에 불편할 줄 알았는데 얇아서 그런지 괜찮더라고요. 무게는 176g입니다. 6.7인치의 대화면인데도 무겁지 않아요. 측면부와 후면부는 플라스틱으로 제작되었습니다. 뒷부분이 플라스틱이기는 하지만 저렴해 보이지도 않아요. 옆면도 플라스틱이라고 하는데 금속 같기도 하고, 왼쪽 옆부분에는 유심을 넣는 곳이 있고요. 오른쪽 옆부분에는 볼륨 버튼과 전원 버튼이 있는데요. 전원 버튼은 지문 인식도 지원이 됩니다. 하단 부분에는 스피커와 마이크가 있고 USB-C 타입 충전 포트가 있어요. 3.5mm 이어폰 단자는 없습니다. 저는 현재 블랙 모델을 가지고 있는데요. 무난한 컬러죠. 다른 색상으로는 화이트와 블루 컬러 제품이 있습니다. 퀀텀2는 라이트 바이올렛 제품이 인기가 많았는데요. 이번에는 어떤 컬러가 인기가 많을까요? 갤럭시 퀀텀3는 갤럭시 M53 모델을 기반으로 만들어졌는데요. 프로세서는 미디어텍의 디멘시티 900 제품이 탑재되었고 8기가 램이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128기가의 저장 공간이 제공되는데 추가 SD카드로 1TB까지 확장이 가능해요. 중저가형 프로세서와 8기가 램으로 어떤 성능을 내는지 우선 빅벤치를 돌려봤는데요. 결과는 싱글코어 700대, 멀티코어 2200대였습니다. 디스플레이는 6.7인치 FHD 플러스 2400x1080의 슈퍼 아몰레드 플러스입니다. 무엇보다 화면 주사율 120Hz가 적용 가능한데요. 그래서 화면 전환이 자연스러워요. 퀀텀2의 경우 QHD까지 지원이 되었지만 QHD는 120Hz 지원이 안 돼서 FHD 설정으로 쓰셨다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사용해보니까 FHD의 120Hz만으로도 만족할 만한 화면이었습니다. 성능 테스트 하면 빠질 수 없는 게 있죠? 바로 배틀그라운드 게임을 해보는 건데요. 게임의 성능을 최고로 해놓고 게임을 한번 해봤습니다. 누가 와.
스마트폰이 뜨거워지는 것은 어쩔 수 없었지만 무난하게 게임을 즐길 수 있었어요. 전작인 퀀텀2의 배터리 용량이 4500mAh였는데 퀀텀3는 5000mAh입니다. 배터리 용량도 늘어났고 프로세서도 전기 효율이 좋아지다 보니까 배터리는 정말 오래 간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100% 충전하고 유튜브를 연속 재생해봤는데 퀀텀2에 비해서 확실하게 배터리가 오래 가더라고요. 충전은 25W 고속 충전을 지원합니다. 하지만 무선 충전은 지원하지 않고요. 패키지에 충전기는 빠져 있으니까 고속 충전을 원한다면 충전기는 따로 구매해야 할 것 같네요. 갤럭시 퀀텀3는 갤럭시 원 UI 4.1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스마트폰을 제가 사용하고 싶은 방식으로 저만의 스타일에 맞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갤럭시만의 가장 큰 장점, 삼성페이도 사용할 수 있어요. 스마트폰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가 카메라일 것 같은데요. 퀀텀3에는 후면 4개, 전면 1개의 카메라 렌즈가 장착되어 있어요. 후면에는 메인 카메라와 광각, 접사, 심도 카메라가 장착되어 있고 메인 카메라의 경우 1억 800만 화소를 자랑합니다. 여러 장의 사진을 찍어서 비교해봤는데요. 메인 카메라의 경우 퀀텀2에 비해서 사진의 디테일이 살아있더라고요. 확대를 해도 사진이 생각보다는 많이 깨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촬영의 결과물도 상당히 만족스러웠는데요. 광각과 접사 카메라의 성능도 괜찮았어요. 그리고 심도 카메라가 있어서 인물 사진 모드로 촬영을 했을 때 상당히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있었어요. 환 모드로 재미있는 나만의 사진을 만들 수 있고 오래된 사진 화질 개선이나 AI 지우개와 같은 유용한 카메라 기능들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이쯤 되면 가격이 궁금하시죠? 퀀텀3의 출고 가격은 618,200원입니다. 그리고 4월 22일 예약 판매가 실시됐는데요. 예약 판매 프로모션이 꽤나 괜찮더라고요. 지금까지 갤럭시 퀀텀3를 속속들이 파헤쳐봤는데요. 큰 화면에 배터리 용량까지 가성비 스마트폰으로 사용하기에는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플래그십 스마트폰이 부담스럽고 보안이 강화된 스마트폰이 필요하다면 퀀텀3가 괜찮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